불안 증세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. 하루 종일 짖더라고요. 집안에서 제가 안 보이면 박박 긁죠. 혼자 둘 수가 없어요. 운전을 못하게 팔에. 누워봐. 끝. 호야가 오고 나서 운동, 바이크, 뭐 취미생활 올스톱이에요. 인보 포기라고 하면 사실 다른 분이 입양을 하기는 힘들 거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버려졌으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. 네. 길을 잃어버린 애라면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. 쓸쓸하겠구나. 야, 너 미용을 좀 안 해야 되겠다. 너무 무섭게 생겼다. 냄새 여기까지 나. 냄새? 그걸 왜 맡아? 아, 네가 냄새 난다고 그래가지고. 저 그 콩콩한 냄새가 나죠. 콩콩한 냄새. 아, 이봐, 이봐, 이거 또 그래, 또. 그러게. 뭐 여기만 그렇게 묻더라. 희한하게 왜 그러지? 꼬꾸지 않는구나. 뒤로 가야지. 안 찢어, 여기서 내가 어제 본 거. 지금 우연히 화냈죠? 좀 화내고 있어요? 근데 이래도 어때요? 훨씬 더 편하죠? 네. 넌 아니, 왜 그래? 그거 지금 심취해 있는데 얼굴 뒤. 아니 그냥 보기만 하는 것도 안 돼? 어. 너 얼굴 물린다. 난 무서워. 나 이제 얼굴 물려. 하지마.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밀어내도 나도 물려. 일어나봐. 그냥 일어나는 건 괜찮아. 일어나봐. 이건 괜찮아. 내가 근데 아, 저 꼭 물고 있는 것 같은데? 네? 그러니까 애기 젖 먹듯이 꼭 물더라고. 왜 이러는 거죠? 좀 불안한 행동이 하나예요.